반갑습니다. 남북 10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미래 통일 대비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출연했던 12명의 친구들을 모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꼬꼬마 팀 모습 보이고요. 체육 소녀들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냈어요? 네. 자, 이 딱 좋은 친구들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통일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선에선 딱 친구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딱 친구 졸업식,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이 출연 제의를 받고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아,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냐고 쑥스럽게 이런 표정인데 그때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이제 너를 소개해. 한 번만 해줄래? 저희 소개요? 자기 소개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권준이고요. 그 푸른꽃고등학교 1학년 2반 1번 권준이에요. 네, 저는 북한에서 5월달에 13년 5월달에 나와가지고 우수운에 있는 푸른꽃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강군선이라고 합니다. 미소미 짧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초학교 3학년 황미소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었어. 한 번만 더 해봐. 학교에서 얘기는 아직 안 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실 나는 고향이 북한이야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한 건가? 한 애들, 그러니까 친한 애들한테는 했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말 거의 안 했고 일반 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냥 전국으로 6명. 언제 북에서 왔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반에서 첫주 북한 교탁에 있어서 발표했어요. 되게 근데 멋있게 했어요. 갑자기 되게 그래서 애들 다 울었어요. 그냥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전하고 뭐가 달랐어? 똑같아. 다른 그래도 뭔가 다른 게 다르게 보였을 수 있잖아. 안 달라. 아니 그래도 안 다르다고.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 공원 앉아서 얘기하다가 가족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말했는데 얘가 그랬구나 이러는 거 얘기해서 그렇구나 이러고. 제가 너무 놀라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저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완전 감동받고 해서 엔지가 앞으로 저를 쭉 지켜줄 거예요. 그게 참 설레고 이 긴장한 모습이 이제 조금씩 보였는데 사실 가장 긴장했던 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제작진이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을 섭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그 강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진이 미팅을 하러 갔는데 한 1분 얘기하다가 그냥 자리에 박차고 나갔다면서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아, 이게 자리에 박차고 나간 게 아니고 예. 이게 약속이 그날 있었어요. 친구 만나기로. 예. 제가 이 방송을 나왔다가 괜히 윗동네에 있는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좀 망설였어요. 아, 나오는 걸. 저 남아있는 가족들의 네. 혹시라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어떤 결심으로 한 겁니까? 제 친구가 일반 학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보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이런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윗동네 애들이나 아랫동네 애들이 그냥 다 똑같다 그런 걸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속이 깊은 친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금성군은 우리 오현민 군이 처음 그 출연할 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그랬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왔다 하면은 카메라에 나가면 조금 뭐 불안한 그런 게 있고 또 하여튼 일단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하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못 하겠다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또 마음을 바꾼 경우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출연해 준 우리 윗동네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윗동네에서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윗동네 출신인 것을 흔쾌히 밝히겠다고 한 학생은 19%. 예.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절대 밝히지 않겠다가 26%가 넘습니다. 예. 가급적 밝히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까지 합하면 뭐 거의 60%가 되는 거죠. 이 생각보다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이 상황이에요. 공감합니까, 우리 중경 학생? 네, 저도 중학교 때는 밝혔댔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있으려나. TV 출연할 때도 솔직히 걱정이 많았댔어요. 뭐 세상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굳이 왜 나를 알릴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댔는데 의미도 있고 모든 면에는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 하고 그냥 애따 모른다 나와보자 그리고 나왔댔어요. 그랬군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 딱 좋은 친구들의 출연을 하면서 친구들이 안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그 전에 몰랐다가. 아, 도유림 양? 네.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은경이가 갑자기 어느 날에 저보고, 너 나랑 같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 나갈래? 이래서 제가 뭐? 이랬더니, 북한에서 한 명, 남한에서 한 명 와서 같이 뭐, 토론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좋아. 근데 우리는 못 나가잖아. 우리는 북한에서 온 친구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 왔잖아. 나 왔잖아. 그때 알게 돼서 좀 놀라긴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별로 없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 전, 네. 출연 전에도. 네. 근데 그 몰랐던 게 좀 서운하거나 혹은 아이고 내가 우리 은경이를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없이 없었어요? 서운한 거는 딱히 없었고 왜냐면은 사람마다 좀 말하기 싫은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까 화면 보니까 이제 미송양도 참 그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았었어요. 전국에 예, 윗동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가 6명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처음에 왔을 때 일반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힘들게 거기서 사는지 왜 힘들게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이었는데 저는 좀 이제 처음 왔고 적응도 못했고 이러니까 상처가 됐었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방송 보고 알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방송이 찍고 바로 일주일 뒤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더 오히려 친해진 것 같고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생님들은 그냥 아 TV 잘 보고 있다 이러시면서 은지랑 잘 어울린다 이러셨어요. 은지랑 잘 어울린다. 그랬군.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윗동네에서 이제 왔다는 것을 왜 밝히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좀 물어봤더니 가장 컸던 이유가 이제 편견. 그리고 윗동네에서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주위에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권중근의 반응 아까 화면에서도 저희가 봤죠? 예, 안 달라. 안 다르다고. 나중에 화를 내고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정말로 안 달랐습니까? 그냥 똑같았어요? 그 전과 후가? 네, 처음에 이야기 듣고 당황했지만 그냥 똑같았어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를 게 없고 얼굴 보니까 늙었구나, 두 살 많은 형이구나. 또 싸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군성군은 그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네. 왜 권준군에게 제안을 했어요? 같이 나가자.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학교 기숙사 같은 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준이랑 같은 방이 됐어요. 잠자리도 제 옆자리였어요, 준이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준이랑도 친해지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밝혔거든요. 이렇게 직접 가서 애들한테 제가 내가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하고 밝히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생각해봤는데 아, 누군가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제일 친한 준이한테 먼저 밝히고 다음 차차 애들한테 밝히자 해가지고 준이한테 메시지로 그냥 준아 나 북한에서 왔어 하니까. 준이가 뭐 별로 반응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문자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게 됐어요. 준이한테 먼저 밝히게 됐어요. 아, 그 문자로 나 북한에서 왔어 이랬는데 그래 이거는 그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니면 진짜 알고도 그냥 그래? 그게 아니라 네. 문성이 형 좀 상처받을까 봐. 정말. 준이가 안달라 할 때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준이랑 좀 더 친해지고 보니까 그냥 그게 준이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하여튼 진심이 전해진 거죠. 네.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는 동생이지만 준이의 그 깊은 마음을 옆에 있지만 좀 쑥스럽겠지만 한마디 하죠 뭐. 준이한테요? 대박. 제 졸업 바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이걸 좀 못하는데. 아. 한번 합시다 그래도 졸업식인데. 저나 지금까지 낙진 거 같이 놔주고 그냥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아이고, 어 이게 순간 저는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오 세상에 이 남자들의 포옹이 정말 그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자, 이 사실.